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자, 오랜만에 야외에서 찍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흔히 제가 요리 크리에이터로 알려져 있죠. 내 별칭이 또 있죠. 버너 리뷰 크리에이터. 자,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버너들이 다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아이템을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부탄가스예요. 버너의 연료죠. 이 안에 뷰테인이 저장되어 있죠. 아마 어느 집이든 다 있을 거예요. 자, 북미는 가솔린 그리고 프로판이죠. 근데 한국은 부탄이에요. 그것도 이런 캔에 담긴 캔 부탄. 일단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냥 레인지에 꼽아 그냥 끝이죠. 예열도 펌프질도 필요 없고 조용하죠. 그러니까 작고 가벼워, 기동성도 좋고요. 그리고 의외로 식당에서 많이 있어요. 재밌죠? 카스트 버너가 가정용으로 개발된 곳인데 식당 소비가 크다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골이라던가 구이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횟집 해 먹고 난 후에는 매운탕을 먹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소비를 하는 거죠. 즉, 뛰어난 기동성. 실내 매장이든 야외든 어디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있죠. 근데 이 부탄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운영하기에는 비용이 은근 들거든요. 이런 제품에는 캔 가열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100% 온전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쓰다 보면 캔이 차가워지고 캔이 차가워지면 화력이 약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식당에서는 중간중간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클레임이 걸려요. 저 아저씨, 불이 너무 약한데요? 그냥 쓰세요. 아직 가스가 남았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또 폐기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뚜껑이나 비닐 포장 등. 아, 그리고 이 캔 거의 벌어진다는 거 아시나요? 재생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래요. 자, 일단 부탄가스는 편리해요. 근데 비용이든 자원 소모든 환경이든 취약점이 있죠. 일단 비용을 넘어올게요.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 이미 충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든 아니면 사업체 이용이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도 많은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이걸 충전하는 그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일반 부탄캔은 일회용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 읽어보면은 주의사항이 써 있어요. 재충전 하지 말라고. 그 몇 번이고 재사용하다가 충격이라던가 부식으로 손상이 갈 수가 있죠. 가스가 미세해서 탈 거 아니에요. 그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내 매장에서 사고가 생기면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프로판이나 CO2 보면은 충전소에서 충전 가능한데? 그런 캔부탄 없을까요? 네, 그래서 소개합니다. 충전시 부탄가스 대성 리큐. 자, 이 제품은 충전용으로 설계된 부탄가스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부탄캔보다 훨씬 튼튼해요. 일회용 부탄은 주석도 그만 강판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대성 리큐는 녹에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예요. 즉, 일반 부탄캔보다 훨씬 튼튼해요. 가장 먼저 스테인리스 강판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냥 스텐으로 바꾸기만 했냐? 아니요, 두께도 다릅니다. 무려 2배. 이 스텐 강판을 2개 놓고 돌리면 이렇게 둥글게 마련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텀블러 같네요. 캔 타입의 스텐 텀블러 같은? 그리고 이 아랫부분하고 윗부분 있죠? 이것도 스텐이에요. 스텐 강판을 프레스로 찍어 모양을 잡아주고 적절하게 결국과 연마를 해주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것을 원통에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런 일반 부탄은 압력으로 눌러 붙인다는 사실 아시나요? 때문에 부식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접합 부위가 상당히 취약해져요. 그렇지만 대성 리큐는 이 부분을 용접으로 접합합니다. 레이저 용접으로 튼튼하게. 처음부터 충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강도 면에서 월등하죠. 일회용 부탄의 약 2.3배 강도라고 해요.
이렇게 만든 용기에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외부필름 밸브를 끼워준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도 배성리큐에는 안쪽에 골판지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게 완충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떨궜을 때 데미지 덜 받으라고 물어보니까 기화 안정성 때문에 넣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캔 부탄은 쓰게 되면 기화열 때문에 캔이 점점 차가워져요. 근데 부탄에 끓는 점은 풀빵과 달리 많이 낮지가 않아요. 즉 캔이 차가우면은 안에서 기화가 더디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화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골판지를 넣은 거라고 해요. 캠핑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통 차가워지지 말라고 워머를 씌우기도 하잖아요. 그런 워머 눈들어 보시면 됩니다. 즉 워머가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충전 용기는 사용 연한이 있어요. 프로파일이든 아스티린 용기든 탄천통이든 아니면은 이런 CO2 분배든 법적으로 준수되는 기간이 있어요. 용기의 필요가 누적되어 타열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대성리큐 캔에는 일련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용 연한 때문이에요. 이 캔의 사용 연한은 약 10년. 캔이 수거되면 일련 번호 적게 분별합니다. 물론 무작정 실수 쓰진 않아요. 위쪽에 밸브 있죠? 이거는 2년에 한 번. 밸브 사용 기간이 2년입니다. 역시 체크 및 분별하죠. 그 가스를 쓰다 보면은 이쪽에 충격이 많이 가잖아요. 그것 때문이라고 해요. 즉 리큐는 단순히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장에 올 때마다 안전도 검사를 한다는 소리죠. 통 점검 그리고 밸브 점검, 제조일자 체크, 기존 밸브 제거하고 새 밸브 끼우고 그리고 진공 검사 그리고 충전, 그 다음에는 물 속으로 다이빙, 밸브를 한 번씩 눌러줍니다. 문제가 있다면 금방 할 수 있겠죠? 충전을 마친 리큐는 이렇게 집합. 한 개라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으면 박스를 적재하러 이렇게 이동하는 공간입니다. 사용된 대성리큐는 전국의 대리점을 통해 수거가 되고 공장으로 오게 됩니다. 이후 점검 작업을 거치고 충전, 다시 대리점으로 가고 전국의 식당으로 배달됩니다. 또 사용된 리큐는 다시 수거되죠.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재밌게도 이 리큐는 주류박스처럼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편리성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충전식 부탄가스 대성 리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합금 사용, 그것도 두께가 2배, 골판질로 기화력 향상, 그리고 사용연한 준수 및 주기적인 체크로 안전합니다. 자, 따로 종이박스라던가 비닐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덕분에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대리점을 통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주류받는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주라던가 맥주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가지고 오잖아요. 대성 리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죠. 자, 충전을 한단 말이에요. 캔 가격을 포함시키지 않는 말이에요. 물론 체크하고 충전하고 관련된 비용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일반 부탄보다 저렴해요. 그 과거 외식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이 차이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천량만 써봤는데 아직 유식업 쪽에서만 사용되어 있긴 하지만 이 편리함 때문에 환희 스튜디오에서도 쓰고 싶어졌어요. 여기도 부탄가스를 박스로 갖다 놓고 쓰거든요.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고요. 안전, 환경, 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편리성까지 대성 리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를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하세요. 대성 리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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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
백성 리큐 안전해요. 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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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편리해요. 이제 그만 일해요. 부탄 가스 다시 써요. 리필용 부탄 가스.